노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요. 이 노예들은 하이농장, 누에를 전문으로 하시는 하이 농장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누에가 또 이제 해외에서는 이 누에들을 파충류 먹이로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충류 먹이로 누에들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협찬을 받은 김에 이 누에들을 우리 동물들에게 한번 먹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에들을 여기 있는 우리 카멜레온 친구, 뿔이 굉장히 멋있죠. 잭슨 카멜레온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에게 영양식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을지 모르겠네요. 얘가 딱 달라붙어 갖고 오. 사실 이제 야생에서는 카멜레온들이 이런 애벌레 종류도 많이 먹고요. 해외에서는 왁스웜이라 그래갖고 나방애벌레, 이제 누에 같은 종들을 먹이로 많이 쓰거든요. 반응이 바로 올줄 알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배가 고프지 않은 것 같고요. 이쪽 있는 친구가 이제 수컷인데 얘도 먹이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간다. 오! 오, 먹네. 대박. 와. 먹었습니다. 오, 잘 먹네요. 이게 이제 누에가 느리게 움직이니까 처음에 이게 먹는 건가 얘가 긴가민가 한것 같아요. 누에가 막 움직이니까 바로 먹어주네요. 와. 야, 이제 맛을 한번 보더니 잘 먹네요. 먹는 건줄 알았나 봐 이제. 카멜레온한테는 괜찮네요.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야, 이 친구들이 이제 피그미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손바닥만하게 작게 자라는 소형종 비어디 드래곤 종류인데요. 얘네도 먹성이 워낙 좋은 친구들이라 반응이 궁금한데요. 아, 얘도 먹네.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놔주니까 먹네요, 얘도. 이제 피그미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이렇게 작게 자랍니다. 아직 다큰건 아니지만. 레오파드 개코. 오. 이 친구 워낙 먹성이 좋은 친구기도 하고. 잘 먹네요, 얘는. 갤럭시인데요. 오. 레오파드 개코에게도 누에를 먹이로 줄수 있겠네요. 좀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 잘 먹네. 에어팟 되겠고 친구에게는 반응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들 키우시는 동물이잖아요. 이 친구한테도 적절하게 뭐 영양소를 섞는다면 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간식 개념으로 누에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